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포터2 더블캡 초장축 하이슈퍼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 6만 킬로 탄 스틱 차량입니다.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범퍼 라인 따라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으로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리고 6만 킬로밖에 안 뛴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는 뭐 거의 새 거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흠집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양호한 헤드라이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백화 현상, 깨짐, 스크래치, 습기 이런 현상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안개등 또한 준수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를 살펴봐도 색틀림 현상, 단차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뒤쪽 이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주 미세한 흠집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이나 그런 거를 보고 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적재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축 차량이고요. 뒤쪽에 공구함 이렇게 실려져 있고 뒤쪽에 약간의 녹은 슬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적재함 보강도 다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져가셔서 따로 돈 들어갈 거는 없다. 그리고 적재함 쪽 라인도 살펴봐도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내리다 보면 약간씩의 까짐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살펴보게 되시면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 휠캡에 살짝의 흠집이 있긴 하지만 이런 휠캡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내가 좀 거슬린다 하시면은 교환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이 조금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흠집은 있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가격에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 적재함 공간에는 어쩔 수 없이 흠집들이 살짝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류등이 많이 이제 테일램프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그런 현상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하부를 살펴봐도 녹슬거나 오일 새는 데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짐을 많이 이제 싣고 다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 하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조수석 쪽 도어 살펴보게 되면은 흠집 전혀 없습니다.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포터 2015년식 치고는 나름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뭐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긴 한데 뒤에 인부만 이제 태우고 다녔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관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해져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요 차량은 그런 부분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한 번에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네, 앞쪽 키로수 6만 7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원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펜샤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실 뭐 포터라고 하면은 옵션을 크게 따질 차량은 아니기는 하죠. 그리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1단부터 4단까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뭔가요? 알려주세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준수한 음량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스틱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동하면은 이제 뭐 디스크 산발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니까요. 뭐 가지고 가셔서 따로 돈 들어가실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핸들 우측에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뭐 옵션이 별로 없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리고 엔진룸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고 키로수도 6만 키로밖에 안 뛴 차량이기 때문에 준수한 엔진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제가 김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직접 끌고 온 차량인데 끌고 오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출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포터2 더블캡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 지금 위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전비 또한 과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평소에 포터 키로수 짧은 차량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딱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닛 차량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